전복실 이 기념식을 진행해야 될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들었던 것은 주권은 없지만 나라는 유지됐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꾼 겁니까? 예? 일제 강점기를 이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친일, 헌법적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한다고요?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방금 그 얘기가요, 주권은 없지만 나라는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없는데,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도 부정하는 거고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고 나중에 광복도 부정하는 그런 자기 구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래. 그때 대한민국이 생겼나 보다. 헌법이 그때 생겼나 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1948년에 신생 독립국이 선포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은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때 헌법을 만들면서 당연히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봉건왕조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공화국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1948년 5월 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서 투표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상. 그렇게 돼서 그때 이후로
자,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생겨났고 이것은 곧 이어서 UN에서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 그 사실을 말하는 저도 친일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반헌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년 결정문에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점을 결정문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반헌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1948년에 건국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시킨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까지 판례까지 제가 연구해 가면서 누가 과연 헌법에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궤변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도리어 퇴색시키는 이런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